네, 다섯장 배열에서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계약 관련한 거를 봤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이분이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 계속 그냥 그 세를 받고 유지하는 게 좋을까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유지하는 게 좋을까? 매매할까를 양자택일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고 또 양자택일로 많이 아마 보실 것 같은데요. 뭐 굳이 양자택일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그냥 두 가지로 이렇게 뭐세장세장 다섯 장 다섯 장 이렇게 뽑지 마시고 그냥 질문을 이 아파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든지 아니면 이 아파트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이 팔리는 어떤 그런 카드가 나온다면 매매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사나 매매나 변동이 없을 때는 어때요?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이 카드 배열을 딱 보니까 어때요? 중요 위치, 우리가 다섯 장 배열에서 결론이 될수 있는 게 여기가 1번이고, 그죠? 2번, 3번, 그 십자로 놓죠. 4, 5로 이렇게 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랬을 때 3번부터 결론 될수 있고, 4 또는 5도 결론 될수 있어. 5도 결론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3번, 5번 두 개가 다 어때요? 이거 굉장히 읽기 쉬운 배열이죠? 두 개가 어떻게 나왔어요? 변동하나요? 변동 안 하는 카드. 나왔죠. 이 카드는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황제 카드는 앉아있는 카드. 그 다음에 4번이죠. 예. 이 숫자 4라는 거는 안정을 원하는 숫자거든요. 예. 그리고 황제 자체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이 카드도 변화를 주는 카드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변화 주면 안 되죠. 여기서 변화 주면 여자가 물려주거나 사자가 떠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거지. 쉽죠? 너무 쉬워요, 이거. 배열이. 그냥 한눈에 딱 보고, 그냥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왜 이게 이제 나왔는지, 그죠?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인데요. 자, 이거 이사 가는 카드죠? 이거 이사 가는 카드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칼 꽂고 이사를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 질문자가 어땠다는 거죠? 야,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나 봐요. 이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카드로 나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카드고, 그 다음에 우리가 6번 카드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6번 카드가 얘기하는 게, 이 6이라고 하는 숫자, 숫자가 조화, 완벽, 뭐, 조화, 아니면 또는 소통, 이런 걸 나타낸다 그랬죠. 커뮤니케이션. 메이저 카드 6번 생각하시면 또 메이저 카드에서도 서로의 조화. 그러니까 조화롭다고 느끼니까 사랑은 애정의 감정을 느끼는 건데, 동시에 어떻다 그랬죠? 이 6이라는 숫자의 카드는 대부분 다 부조화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카드들이 다 부조화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예,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데 이렇게 배에 칼을 꽂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조화스러운 그죠? 예, 그리고 이 카드는 무슨 카드예요? 가족이죠. 예.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이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부조화스럽게 간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랬죠? 뭐 야반도주 야반이라고 쓰나? 밤인가? 야반도주하고 이렇게 부도나서 도망가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미완성에 뭔가 기한을 다 채우고 이사 갈때잘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카드 나올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다시 이사하는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사하는 그런 걸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서 이사 가는 거니까 어떨까? 급하게 자리, 집을 빼서 이사를 가겠죠. 그래서 기한이 안 돼서 이사를 갔대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돈을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어땠어요? 돈 때문에 돈만 드느라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고, 이 카드 뭐예요? 예, 엄청 나는 화가 났어요. 그러나 표현 안 하고 있죠. 지인이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해줬지 원칙상 안 해도 되잖아요. 이분이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서 급작스럽게 이 이사 비용을 대주느라고 손해를 보신 거예요. 집 팔자마자 바로 몇천만 원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이사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어서 집을 빼주기는 했지만 인연도 거기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왔어요? 내가 이거는 그냥 지키고 있을래. 이거는 지키다예요, 지키다. 그러면 이 완주구가 도대체 뭘 지키느냐? 이 카드는
일에 있어, 직장에 있어서 나오면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업은 잘안 되고, 그러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고, 예. 또는 내가 굉장히 일이 많아서 몸이 너무 아프고, 네. 이런. 그러면서도 이거를 내가 버텨야 되는 상황. 이거 놓치면 안 되는 상황. 회사에서 안 잘리려고. 버티기. 안 나가려고. 이런 거 나타내잖아요. 그럴 때 나오고, 또 이거, 이 카드를 이제 애정에서 나온다면 어떨까요? 애정에서는 상대방이 어때? 나랑 소통 안 돼요.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주장만 해요. 이런 거고, 특히 여자 쪽에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면 참 그, 정 떨어지는 여자, 그죠? 왜 남자 같고 뻣뻣하고 뭔가 너무 고집스럽고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러면서 지키다. 그럼 뭘, 여자가 지키는 게 남자한테 이렇게 지키고 자기를 방어한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뭔가 정조를 지키다. 성적인 것을 지키다. 예.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래 가면, 연애에서 1년 지났는데 계속 이 카드 나오고 또 거기다가 막 플러스, 막 완즈, 퀸. 세트로 나오면 헤어지죠. 남자 쪽에서 멀리하죠, 이제. 예, 못 버티니까. 그러면서 뭔가 헤어진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이 카드와 이 카드가 헤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유지한다, 그냥, 네, 뭐, 팔지 마시고 해서 유지하세요고도 되지만 바로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행이었대요. 공백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내가 이렇게 돈 만들어 주느라고 엄청 저기 스트레스 받으면서 급하게 막 급매로 집을 내놓으면서 손해 봐서 엄청 화가 난이 황제 카드 약간 분노의 어떤 표현도 돼요. 전체가 붉은색이잖아요. 예. 그런 어떤 의미와 이걸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 그냥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가져가실 거예요. 매매되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바로 세입자가 어때요? 들어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 부동산에 내놓으세요라고 하면은 되겠죠.